일본인 타테노스즈라고 합니다. 현재 한국에 있는 대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일본에서 태어나고 한국 고등학교에서 1년 동안 유학을 한 후에 현재 다니고 있는 대학교에 정규 학생으로서 입학을 했습니다. 북한 문화와 사회라는 수업에서 베트남인과 교류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때 처음으로 북한 사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살 때는 핵무기 개발이나 납치 문제 등 북한에 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해서 접근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탈북한 주민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북한에 저도 저희랑 똑같은 일상이 있고 평범한 생활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자유롭게 또는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면서 살아가기 위해 제가 무엇을 할수 있는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6.25 전쟁이 휴진 상태로 접어들고 한국과 일본은 1965년에 한일 기본 조약을 체결하고 국교 정상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양국은 그 후에도 정치, 경제, 안전 보장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관계를 도둑이 했습니다.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서는 조약 체결 당시 영 1만 명이었던 양국 간 원래 인원이 2015년에는 하루에 1만 명에 도달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반면 북한과는 여전히 국교 정상회를 이루지 못한 상태입니다. 2002년 9월에 코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가 일본 총리로는 역사상 최초로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조인된 조일 평양 선언에서는 국교 정상회의를 지속히 실현하기 위해 손실이 임하겠다는 북한의 결의가 표명되어 있었지만 국교 정상회의는 고년 일본 총리가 북한 땅을 밟은 기회는 두번 다시는 오지 않았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주로 남한과 북한의 부정적인 측면이나 사건만 보도합니다. 남북 문제에 딱히 관심이 없는 일본 입장에서는 임팩트가 큰 사건이 훨씬 큰 화제가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에 내각부에서 진행한 북한에 대한 관심도 조사 결과를 보면 일본인 납치 문제나 핵무기 개발 미사일 문제가 70%를 못 도는 반면 남북 문제에 관해서는 23%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본인에게 남북 통일은 그만큼 낯선 단어인지라 통일 후에 있을 영향을 진지하게 고민할 기회는 더욱 적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일본 청년들은 애초에 남한과 북한 다른 정치적 이념을 갖고 있다거나 대립 관계에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으며 과거에는 한 나라였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만약 통일에 관한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고 해도 일본 사람은 대다수의 관심을 끄는 납치 문제, 안보 상위 영향 등 한정된 내용에 머물 것이라 예상합니다. 통일 방식이 어떤가에 따라 일본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경제 분야에서도 크게 맞물려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게 일본은 중국, 미국 다음으로 중요한 무역 상대국이며 일본에게도 한국은 중국과 미국 다음으로 큰 무역 국가입니다. 만약 이 간력 간 경제적 연결고리가 남북 통일 후에도 지속된다면 일본에게는 시장 확대라는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또한 현재는 일본과 북한은 오가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남북 통일이 실현된다면 북한으로부터 관광객 유입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일본 국민도 북한을 방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현재 일본으로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 중 한국인의 비율이 중국에 이어 2위라고 하는데 북한도 비슷한 비율로 일본을 방문하게 된다면
여행이나 호텔 관광 산업에서 경제적인 혜택을 기대할 수 있을 리라 봅니다. 일본 정부가 명확하게 남북 통일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적은 없습니다. 통일에 대해 일본에서 느끼는 존재감이나 영향력은 극히 희박할 뿐 아니라 북한이 납치된 일본인들에 대한 약속을 수하에 파기한 데다 핵무기 개발에 힘을 쏟고 있기 때문에 남북 통일까지 신경 쓸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 전체적으로도 남북 통일에 대한 관심을 거의 없고 관심은 별로 없고 아무리 미국이나 한국이 북한에 우호적으로 접근한다고 해도 이것이 한반도 통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접근은 북한에서 감추고 있는 의도가 있을 것이며 북한에 휘둘리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구심을 품을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세미나를 통해서 일본에서 한반도에 관해 연구를 하고 있는 일본인 대학원생에 대해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분도 남북 통일은 어려운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 통일을 실현하게 된다면 시장 경제가 유지되어야 하고 북한 사람들이 밖에 정보를 많이 아는 세대가 늘어나야 통일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 일본과 북한 관계에 대해 현재 일본 정부는 군비 확장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북한을 상대로 국교 정상화를 추구하는 움직임은 별로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